직장인 32살 박상은 씨는 8년째 병상에 계시는 부모님을 돌보느라 대학 졸업 때까지 진 빚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새 빚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채무는 얼마입니까? 총 6,500 정도요. 카드 값이랑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월급은 210만 원 정도인데 매달 원금과 이자, 월세로 190만 원이 나가는 상황.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버텼지만 빚은 계속 늘었습니다. 제 신용도랑 그런 게 안 맞아떨어지니까 은행에서도 이제 힘들고 대부 업체까지 이제 손이 닿게 된 거죠. 28살 한동준 씨도 대학 졸업 때까지 중증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돌보며 집안 생계를 도왔습니다. 단기 알바를 진짜 많이 했어요. 호송 경호 알바도 가보고 공사장 단기 알바도 가보고 식당 단기 알바도 가보고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졸업 때까지 진 빚이 1천만 원 바로 입사했지만 1년 만에 구조 조정 당하면서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제때 못 갚기 시작한 거죠. 이 카드 두 개 돌려막기를 했어요. 이제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툭 하다 우리가 터져버린 거죠. 지난 10년 동안 20, 30대 청년의 빚은 2.5배나 늘었습니다. 금리도 높아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20, 30대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은 감당 불가능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채무 상태를 점검하고 대처법을 마련해주는 단체나 기관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